여기가 좀 컴플렉스였는데 여기가 조금 많이 보완이 됐고, 오늘이 3일차. 그때도 제가 진짜 피부 상태가 완전 꿀이었어요. 그거는 진짜 한번더 받아도 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겟레디 위드 미 때가 입모드 시술 1주차였고, 지금이 3주차였는데, 그때 1주차 때 반응이 너무너무 좋아서 입모드 시술 후기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오늘 시술 후기를 가져오는 김에 제가 그동안 받았던 후기 베스트 3를 또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받았던 시술 중에 뭐가 만족스러웠는지 궁금해 해주셨던 분들은 좀 재밌게 봐주실 수 있는 영상인 것 같아요. 일단 입모드 리프팅을 좀 생소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입모드 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슈링크랑 동일하게 레이저로 진행하는 리프팅이고요. 그래서 뭐 실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고, 대신에 슈링크랑 조금 다르게 열을 통해서 지방을 살짝 녹여내는 작업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라인 정리에 좀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리프팅을 슈링크 한번 딱 받아보고, 이번에 입모드를 딱두 번째로 받아본 건데, 슈링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여기 팔자랑 턱 라인 한번 받아봤었거든요. 그리고 슈링크는 받았을 때 비비탄 총을 쏘는 듯한 느낌을 이렇게 받았었고, 그리고 이제 뭐 라인 정리가 된다, 이건 되게 꾸준히 받아봤을 때 느껴지는 변화일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라인 정리는 못 봤고요. 오히려 조금 피부 자체가 조금 탄력 있는 약간 탱탱한 그런 느낌을 좀 도움을 받았었고요. 입모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불필요한 그런 지방을 살짝 녹여주는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에도 여기 턱선이 좀 정리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슈링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 턱 부분이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시술하고 나서 한 이틀 동안은 여기 턱이 그냥 건들기만 해도 되게 따끔따끔 하거든요. 팔자 같은 경우는 진짜 안 아팠었는데, 그냥 건들기만 해도 되게 따끔따끔하고 좀 땡기는 느낌이 났었어요. 입모드 같은 경우에는 좀 멍이 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멍이 좀 그래도 들긴 들었지만 되게 빨리 빠지는 케이스였어요. 그때 아마 상담실장님이 멍이 그래도 오래 갈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웬걸 이틀 만에 멍이 거의 다 빠졌습니다. 오늘이 3일차. 지금 아침이라 좀 붓기는 했는데, 라인 정리 딱 됐고, 멍도 거의 다 사라졌죠. 그리고 멍이 좀 되게 무섭게 들거든요. 제가 사진을 첨부를 할 건데, 아마 입모드 그런 후기 같은 거 검색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1회차 때 멍이 조금 더 많이 들고, 2회차랑 3회차 때는 그래도 멍이 좀덜 든다고 하더라고요. 통증이라든지 후에 붓기는 전혀 없는 편이었어요. 대신에 멍이 1회차 때는 좀 든다. 그리고 받았을 때 이게 좀 부황 뜨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약간 레이저 리프팅이 좀 신기했던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그 임플란트가 있거든요. 제가 영구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가 다 썩어가지고 임플란트가 두 개가 있는데, 임플란트 한 부분이 레이저 리프팅 할때좀 시려워요. 그런 통증이 있었다는 거. 사실 저는 얼굴 라인이 이게 골격이기 때문에 뭐 시술 자체로 뭔가 되게 큰 효과를 볼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서 평소에 그런 얼굴 라인에 대한 시술 이렇게 되게 관심은 별로 없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자꾸 나이를 먹는다고 강조하는 것 같긴 한데, 친구들이 좀 찍어주는 사진을 봤을 때 조금씩 그런 처지는 게좀 보이더라고요. 제가 뭐 이전에 맞았던 필러들이 좀 처지는 걸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좀 처짐이라든지 탄력 부족이 조금 신경 쓰이기도 해서 좀 이제 리프팅에 조금 관심이 가서 이번에 맞아본 거였는데, 여기 약간 볼 처짐이라든지 팔자 처짐, 그리고 피부 탄력 같은 게 너무너무 개선이 잘 돼서 진짜 만족스러웠고, 물론 입모드도 한세번 정도 했을 때 효과가 되게 좋다고는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지난번 영상을 보셨다시피 한번 맞았는데도 효과가 정말 좋아서, 특히 턱 라인 갸름하게 정리가 됐고, 얼굴 전체적인 이 입체감, 그 붓기 땅땅한 것도 정리가 돼서 되게 만족을 했습니다. 병원마다 환자 개인에 맞춰서 시술을 해주시겠지만, 저는 이제 광대가 워낙에 골격이 커서 여기가 자연스럽게 좀 폐임이 발생을 하거든요. 좀 이쪽 위주로 많이 시술을 해주셔서 여기가 좀 컴플렉스였는데 여기가 조금 많이 보완이 됐고, 여기 턱 처짐도 많이 보완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대해서 좀 궁금해 주실 텐데, 요즘에는 의료법상 그 컨텐츠 내에서 병원을 이제 언급을 한다든지 그런 게 좀 많이 복잡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팁을 드리자면, 현재 여신티켓 어플을 통해서 들어가요. 이제 여기 어플을 들어가면 좀 좋은 게 위치별로,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귀차니즘이 되게 심하기 때문에 최대한 가까운 쪽에서 병원을 고르는 편이어서 위치별로 병원을 고르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위치별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냥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시술명으로 병원을 또 찾아볼 수가 있고, 또 가격대 옵션별로 시술을 좀 비교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좋았던 게, 뭐 약간 이제 병원마다 이벤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병원에 가면 좀 추가 금액을 막 내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예 미리 결제를 하고 가는 경우에는 그냥 더 이상 가서 막 제가 또 추가 시술을 하지 않는 이상 추가 비용이 이제 발생을 안 하니까 아예 여기서 이제 결제를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합리적으로 병원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지역을 마포구 쪽으로 해서, 마포구에서도 가장 집에서 좀 가까운 홍대 쪽으로 막 이렇게 좀 땡겨가지고 병원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인모드를 검색을 했었어요. 요즘에 성형 시술 관련 어플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래도 이걸 좀 가장 애용하는 이유가 집에서 수납을 할 수가 있고 또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지 않으니까 되게 또 합리적이고 뭔가 좀 바가지 씌워진다라는 느낌이 덜해서 이거를 좀 잘 쓰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어플을 통해서 인모드를 찾아가지고 인모드를 받았고요. 지금이 3주 차니까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차에 2회 차를 한번 받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얼굴에 있는 필러를 지금 싹 다 녹여가지고 살짝 조금 피부가, 저도 모르게 살짝 좀 늘어짐이 발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2회차 때 한 번 더 땡겨주려고 합니다. 인모드 리프팅을 제외하고 제가 받아봤던 베스트 시술 세 가지는요. 첫 번째는 그 압구정 로데오에 위치하고 있는 피부 그 레이저. 그리고 두 번째는 비만 레이저, 팔뚝 저번에 소개해드렸죠? 그거랑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트로이아르케 필링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 그 피부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가을, 겨울 동안 거의 한두 달 정도 다녔던 곳인데, 아마 지금까지 다녔으면 진짜 지금 완전 피부가 되게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주 간격으로 모공이랑 흉터 치료를 번갈아 가면서 받았어요. 그리고 한 번씩 받는 거였는데도 효과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특히 그 흉터 치료를 받으면 흉터가 옅어지는 게 한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흉터 치료가 되게 빨랐고 모공 같은 것도 굉장히 줄고 여드름이 나는 것도 되게 되게 많이 줄었어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피지가 되게 많은 편이어서 어느 샵을 가도 이제 또래에 비해서 피지가 굉장히 분비가 빠르다 이러는데, 그때 레이저 치료를 받을 때 피지 분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고 화이트헤드도 많이 안 나는 편. 그래서 그때 진짜 피부 컨디션도 완전 최상이었는데, 제가 조금 그만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코로나도 있었지만, 이제 그때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레이저의 효과가 좋으니까 얘가 또 면역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레이저를 조금 세게 들어가다 보면은 엠보싱이라고 해서 레이저를 이렇게 빡 때리면은 애가 이제 그만큼 붓기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휴지처럼 그 이제 레이저 자국이 남아요. 근데 처음에는 레이저 자국이 하루 정도면 사라졌는데 나중 가니까 2, 3일? 그러다가 이제 좀 3, 4일을 가더라고요. 그럼 이제 붓기처럼 돼가지고 메이크업을 해도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남아있는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계속 컨텐츠를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좀 부담감이 생겨서 정말 아쉽지만 제가 이제 두 달 차에 잠수를 타면서 그만뒀거든요. 정말 그런 여드름, 모공, 그리고 또 이제 흉터에 있어서 너무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레이저로 한번 치료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정말 정말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병원이었어요. 정말 효과가 되게 되게 빠르고요. 물론 가격대가 높긴 하지만 이왕 치료받는 거 확실하게 치료받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정말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었고요. 여기는 레이저로 치료를 했다면 트로이아르케 필링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마 트로이아르케 필링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샵들이 이제 몇 군데가 있다고 알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타임스퀘어에서 받았고, 그때도 제가 진짜 피부 상태가 완전 완전 꿀이었어요. 근데 받을 때 당시에는 필링이 정말 받고 나서 한 달 뒤에는 피부 컨디션이 정말 좋지만 받을 때는 막 각질 일어나고
안 좋은 거 다들 아시죠? 이제 그걸 또 이제 감수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다녔던 그 샵은요, 제가 정말, 아직까지도 제가 다녔던 샵 중에서도 압출을 정말 정말 꼼꼼하게 해주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정말 시원하고요. 압출을 진짜 거의 1시간 정도 진행을 해주시거든요. 진짜 빠짐없이 압출을 해주시는 곳이고, 그 트로이아르케 필링이 진짜 그 겉만 필링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피부 속에 있는 진짜 문제점을 좀 약간 제거를 해주신다고 해야 되나? 물론 제가 깊은 지식은 아니지만 피부 트러블은 겉에 있는 문제기보다 속에 있는 문제들이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속에 있는 그 근원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트로이아르키 필링은 정말 그때 속에 있는 그 문제점들을 환자 개인에 맞춰서 치료를 해주셨고, 그 이후에 사용한 앰플들마저도 정말 개인에 맞춰서 처방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정말 피부가 좋았고, 필링을 하면 당연히 그 붉은 흉터들까지 이제 점점 옅어지거든요. 제가 아마 그 22살 때 턱에 빨갛게 여드름 흉터가 되게 되게 많았어요. 패인 게 아니라 그 빨간 흉터들 있죠. 근데 그게 트로이아르케 받고 싹다 사라져서 지금은 진짜 컨실러로 가볍게 커버하면 되는 정도로 많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때 그 빨간 흉터들은 다 사라졌고, 레이저로 받고 나서 약간 넓은 자국들은 조금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두 개는 정말 정말 추천드리고 싶었고, 마지막으로 비만 레이저는 제가 갑자기 급진살이 그렇게 뭐 구멍을 뚫는다든지 뭐 칼로 째지 않고 겨우 레이저를 통해서도 팔뚝이 이만큼 줄었다는 거는 정말 두 번의 시술로도 큰 효과를 봤기 때문에 제가 진짜 또 돈이 생긴다면 당연히 한번더 시술을 받고 싶을 정도로 효과가 빨랐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한번더 받아도 된다. 제가 이제 장담하고 시술 효과가 정말 빠른 시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제가 해본 베스트 시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제가 받은 인모드 간단 후기와 병원을 골랐던 팁, 그리고 받았던 시술 베스트 3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시술 같은 경우에는 남이 받았을 때 예쁜 시술이 당연히 있겠지만, 내가 받았을 때 예쁜 시술이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시술은 정말 내 몸에다가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정말 신중하게 고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플도 좋고, 그냥 정말 SNS, 인터넷도 좋으니까 꼼꼼하게 합리적으로 꼭 따져보셔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시술을 꼭꼭 따져보셔서 찾기를 바랄게요. 돈 들여서 내 얼굴에, 내 몸에 하는 거면은 정말 좋은 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저 오늘 영상이 어떤 시술을 꼭 하라고 권하거나 그런 영상은 절대 절대 아니라는 거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